스마트폰 등장하기 이전만 해도 노키아, 모토로라, 블랙베리 이걸 모르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이 기업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나요? 블랙베리는 거의 도산 일보 직전이에요. 스마트폰이 안 팔려서. 아이폰 등장하기 전에 전 세계에서 블랙베리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노키아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했고 모토로라는 구글에 인수했다가 레노버에서 재팔렸죠. 이 기업들은 사실 운명이 다한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아이디버도 그렇고 닌텐도도 그렇고 아이스테이션도 그렇고 이 모든 회사들이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현에 적정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잃은 거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건 시장 트렌드와 변화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항상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을 꼭 보십시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 책의 제목도 프로미스라고 지었는데 프로미스의 핵심은 이겁니다. 프로덕트, 즉 여기서 말하는 프로덕트는 제품과 하드웨어를 뜻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비스는 서비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하드웨어, 프로덕트가 밀결합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앞으로 미래 사물인터넷 시대에 특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앞서 소개되었던 것처럼 소비자의 기회, 또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책에는 좀 있지만 조금 더 보강 설명할 거 그리고 책에 없던 일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용자들의 하루 24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평균 하루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3시간. 5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5년 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30분,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한 2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3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만 해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컴퓨터를 더 많이 보는지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지. 이게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비즈니스의 기회가 커진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회사가 쿠팡 배달의 민족이고요. 여기에 있는 회사가 다음 네이버이고요. 여기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거 자체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즉 지는 해이기 때문에 이건 뜨는 해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잘하는 게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 잘하는 회사가 페이퍼 잘하는 회사가 출판사, 만화책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상가수처, 무가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계속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스크린을 많이 보기 때문에 디지털 스크린을 많이 보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고요. 여기는 만화책, 여기는 웹툰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새로운 단말기, 새로운 하드웨어가 출현되면 사람들이 시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국 다 돈이고 그리고 그 돈은 결국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내죠. 근데 왼쪽에 바로 지금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 앞으로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고 보다 많은 인터넷에 연결되는 디바이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 저는 이제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점이 있죠.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왼쪽은 시간이 분절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시간이 겹쳐져 있죠. 그 얘기는 사람이 다양한 단말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시간의 빈도가 커질 거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TV 앞에서 TV만 보고 컴퓨터 앞에서는 컴퓨터만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TV를 보다가도 스마트폰을 쓰고 컴퓨터를 사용하다가도 태블릿을 사용하고 이런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IoT라고 불리는 새로운 단말기가 등장하면서 이게 스마트폰과 밀결합되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IoT 자체가 더욱더 스마트폰보다 사용자의 시간을 더 많이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 5년 후의 일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IoT가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이게 전체 시간의 변화라는 거죠. 소비자 시간의 변화가 생기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산업의 구조가 바뀌겠죠. 구조는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가 똑같죠. 지는 해, 뜨는 해인 것처럼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볼 때 스마트폰과 PC는 지는 해가 될 거고 IoT가 그래서 뜨는 해 쪽에서 잘하는 기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기업으로서 중국에서 주목받는 회사가 샤오미라는 회사가 있죠. 샤오미가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지금 IoT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약 20개가 넘는 사물인터넷 단말기를 만들었어요. 그 기계들이 한국에도 상륙했죠. 그래서 분당에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까 샤오미 센터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바로 뜨는 해. 그렇지 못하게 되면 지는 해가 된다고요. 전체 소비자 사용자의 24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항상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 속에서 사물인터넷 하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사물인터넷 기기가 지금 화면에 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기기가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게 어디죠?
사람 몸, 즉 몸에 부착하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있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동차, 그 다음에는 사무실, 그 다음에는 공장, 그리고 왼쪽 중간에는 집, 가정, 그리고는 혼자 떠다니는 드론, 로봇,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즉 사물 인터넷을 분류하는 기준은 저는 그 기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사람 몸에 부착하는 거냐, 집에 있는 것이냐, 회사에 있는 것이냐, 공장에 있는 것이냐, 혼자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이냐, 드론이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것은 바로 사람 몸에 부착하는 이 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같이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사람 몸에 부착하는 기계가 사용의 시간을 가장 많이 장악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나와 같이 붙어있는데 스마트폰보다 더 같이 붙어있는데 얼마나 더 사용자의 시간을 많이 장악하겠어요.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사물 인터넷 기기 하나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향후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는 아닌데 대표적인 게 안경과 그 다음에 시계죠. 그래서 한번 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you can't deter precise adjustment. And critically, you can use it without obstructing the display. It's also the home button. Apple Watch죠? Apple Watch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킬러 앱들, 소프트웨어들, 앱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쭉 감상해 보시죠. Smart replies and dictation.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간단하죠. 스마트폰을 열고 뭐 확인하고 이러지 않아도 간단히 애플워치에서 메시지도 확인하고 날씨 정보도 확인하고 구글 지도 이용해서 지도도 확인할 수 있고 신체 리듬이나 활동량 같은 것들을 체크할 수도 있고 뭐 시계는 기본이고 전화를 걸 수도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사람을 누른 다음에 전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애플워치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스마트폰 열고 전화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간단한 스피커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감정이나 이런 상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이건 심박수를 측정한 화면입니다. 내 심장의 박동수를 상대에게 보내기도 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모지라고 불리는 직접 그림을 그린 걸 서로 나누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애플워치 뒷면에는 저렇게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얼마나 뛰었는지, 칼로리 소모량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즉 헬스케어 서비스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운동할 때도 이제 애플워치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앱들이 앞으로 나오겠죠. 추가로 얼마나 운동을 했고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그거의 핵심은 뒤에 있는 저 센서라고요. 저 작은 네 개의 센서가 내가 얼마나 운동량, 활동량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해 주거든요. It requires no alignment or exposed clean. 방금화면은 충전하는 화면이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스마트워치의 가장 핵심은 결국 시계이기 때문에 시계를 보다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들이 존재합니다. So we've designed a range of what. 이게 다 시계 템플릿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아 물론 일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일정. 오늘 제가 뭐 강의가 있거나 뭐 오늘 약속이 있거나 이런 것들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Personalize both their appearance. And their capability. 예, 방금의 일정 화면이고요. Personalization extends. 예, 세계 시계. 다른 나라의 시간은 어떤지를 바로 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종류가 저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38mm, 오른쪽에 있는 게 42mm. 바깥에 있는 밴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밴드의 가격도 10만 원대부터 60만 원까지 되게 다양해요. It has a custom sensor that can measure intensity by tracking your heart rate. And it uses the GPS and Wi-Fi in your iPhone to track how far you move. You can select your workout from a list of popular activities. Then set a goal based on how long you want to work out.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간단한 메모와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저렇게 버튼이 있어서 저 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한 여러 가지 확인이 가능하죠.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면서 제가 주목하는 건 컴퓨터 기반의 웹의 시대에는 여러분이 웹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가 검색이잖아요. 그래서 90년대부터 2000년대 20년 동안 우리는 웹을 쓰면서 사람이 웹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페이지들과 아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검색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구글, 네이버 다 검색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웹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빠르게
찾아서 원하는 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콘텐츠, 즉 페이지에 연결하고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돼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다는 거죠. 모바일은 어떻죠? 2010년대 모바일은 나와 그를, 그들을, 사람들이 연결시켜주는 서비스가 주목을 받았죠. 그걸 가리켜 SNS라고 부르죠. 아까 웹과는 다르죠. 웹은 나와 정보를 연결시켜줬고 모바일에서는 나와 그들을 연결시켜주죠. SNS, 카카오톡, 메신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다 나와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거. 즉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가 모바일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사물인터넷 시대,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대에는 뭐가 주목을 받을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나와 주변의 사물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사물인터넷 시대에 중요한 건 나와 주변의 사물을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웹에서는 나와 정보가 연결되고 모바일에서는 나와 그들이 연결되고 사람이 연결되는 것처럼 사물인터넷 시대는 나와 사물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나와 사물들이 연결되는 뭐가 필요하죠? 열쇠가 필요하죠. 열쇠. 무슨 열쇠? 내가 마이크에, 카메라에, 스피커에, 그리고 프로젝터 화면에, 바닥에, 문에 연결하려고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그 사물이. 그래서 열쇠가 필요하다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다음과 네이버를 딱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다음과 네이버한테 나야 나 한메일 주소 한메일에 있는 메일 좀 확인할 테니까 나니까 나 문 좀 열어줘 라고 하면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죠.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하시죠? 스마트폰에 전화번호와 함께 이미 다 로그인 돼 있어요. 즉 통신사에 로그인 되면서 전화번호가 딱 할당되고 그 전화번호가 키가 되는 거죠. 열쇠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물인터넷 시대의 열쇠는 뭘까? 사물인터넷 시대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나를 알아야 그 사물이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술이 앞으로 키워드 핵심은 웹에서의 검색처럼 모바일에서의 SNS처럼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인증이 중요합니다. 인증. 나를 알아보는 거. 누가? 사물이. 사물이 나를 알아봐야 내가 로그인을 해야지 그 사물이 아 김지현 씨구나. 아, 김지현 당신의 데이터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어쩌고 해서 아 이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게요 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인증이라는 겁니다. 이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애플워치를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애플워치 쓰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 뭐 전화 기능은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건 저는 제 이제 컴퓨터가 다 맥이고 이런 거죠. 회사에도 맥이 있고 집에도 맥이 있는데 제가 제자리에 딱 앉으면 자동으로 애플워치 덕분에 로그인이 자동으로 돼요. 컴퓨터가 나를 알아본다고요. 자동으로. 비밀번호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제 손목에 차여있는 애플워치가 내 앞에 있는 컴퓨터와 자동으로 로그인 되어서 제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보고 그냥 김지현 씨구나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화면이 켜집니다. 제가 애플워치가 안 차면 비밀번호 꼭 입력해야 돼요. 근데 애플워치가 있으면 비밀번호가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물인터넷 시대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인증과 로그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회사가 있어요. 자동차가 내 손목에 찬 밴드가 자동차가 나를 알아보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거죠. 손목에 찬 밴드가 주변에 있는 모든 기계들과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결제를 하고 할 때도 자동으로 손목에 있는 밴드가 나를 알아보고 자동으로 모든 주변에 있는 포스트 단말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계와 연결이 됩니다. 자동으로 로그인 된다는 거예요. 인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블릿을 열 때도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요. 그리고 태블릿에서 호텔 방을 예약을 하고 호텔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호텔 방에 있는 문이 나를 알아보고 열쇠 없이도 그냥 문이 열리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물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로그인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인증이죠. 즉 손목에 찬 밴드가 그런 인증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즉 오프라인상에서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물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 사물들이 나하고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나하고 연결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커넥트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다 로그인해야 됩니다. 그 사물 각각에. 그렇다면 내가 그 사물에 로그인하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떤 방식으로 인증할까? 그 사물에다 키보드를 갖다 두고 암호를 입력해요? 아니면 생체 인식이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있어서 동공을 인식해가지고 지문 버튼을 눌러서 지문을 인식해요?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뒷단에서 무엇인가가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가장 중요한 가치죠. 스마트폰이 그걸 해도 돼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너무 번거롭고
손목에 차는 항상 부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려면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스마트폰과 별개로 동작해야죠. 지금은 꼭 스마트폰 거치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스마트폰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밴드나 스마트워치가. 왜? 그래야 스마트폰을 경유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기 완결형으로 다양한 주변 사물들과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 인터넷 주목하는 건 방금 설명드렸던 인증이고, 그 인증은 여러 군데 쓰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상에 꼭 필요한 게 뭐죠? 결제죠. 실제 애플페이가 등장하게 된 이유도 결제의 편의성 때문이죠. 삼성페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스마트폰을 갖다 대는 저 결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결제보다 불편해요. 어쨌든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야 되거든요. 게다가 락화면, 즉 잠금화면도 해제해야 되고. 하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편하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찾아서 꺼내고 락화면을 풀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스마트워치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은 인증이고, 인증이 된다는 얘기는 인증 기반으로 다양한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결제, 티켓, 열쇠 역할, 호텔방 같은 거 들어갈 때도, 집에 들어갈 때도, 아파트 현관문을 굳이 열쇠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가지고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디바이스의 핵심 가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When you receive your code,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건 this will activate your card. 스마트워치를 기반으로 해서 저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은 그 어떤 과거의 기업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되거든요.